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의 요구사항 분석 기법에 따라 인베디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사용, 운영,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요구 문서에 따라 제품 규격에 맞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성 요소의 주요 기능을 기술하고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 운영, 관리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과 관련 정보를 설명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구 문서 검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데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요구 사항을 이제 분류를 해 보면 기능적 요구 사항하고 비기능적 요구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 요구 사항은 수행될 기능과 관련해서 입력과 출력, 그들 사이의 처리 과정과 목표하는 제품의 구현을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될 그런 기능적 속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제품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하는 성능, 재사용의 어떤 용이성 또 안정성 같은 행위적 특성과 시스템의 기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 어떤 성능이나 또 응답시간 처리량 또는 사용의 용이성, 신뢰성, 보안성, 운영상의 제약이나 안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구사항 개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요구사항 개발은 발주자나 고객으로부터 구현될 어떤 소프트웨어 제품 또 시스템의 어떤 제품의 사양을 정확히 도출해서 요구사항을 명세하고요. 또 이를 분석해서 이를 분석한 결과를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요구사항을 얻어내고요. 그 내용을 분석한 후 명세를 하고 검증을 해서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요구사항을 얻으려면 사용자를 만나야겠네요. 그렇죠. 여건상 뭐 전화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서 요구사항을 정확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추출은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단계로 수집된 요구사항을 통해서 개발해야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 요구와 시스템 기능 및 제약사항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얻어진 요구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네,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출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기법을 이용해서 식별 가능한 문제들을 도출하고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분석기법이 별도로 있나요? 분석기법으로는 시스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분석과 요구사항을 사용자 중심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하는 유스케이스 모델로 구축하는 객체지향 분석기법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이 되었으면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요구사항 명세는 분석된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과 시스템에 관련된 구현상의 제약 조건 및 개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성능에 관한 사항들을 명세하게 됩니다. 명세한다는 것은 특정 양식의 보고서를 쓰는 건가요? 네. 결과물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가 되겠는데요. SRS,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SRS는 프로젝트 산출물 중 가장 중요한 문서로 사용자, 분석가, 개발자 및 테스터 모두에게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며 시스템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가 아닌 What,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즉, 시스템이 이루어야 할 목표를 기술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네, 제안 요청서 및 제품 요구사항 문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RFP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는 발주자가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안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제안 요청서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제목, 목적, 목표, 기대 성과나 수행 기간,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 요청서는 시스템 설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나중에 사용자의 제안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제품 요구사항 문서, 즉 Product Requirement Document는 PRD는 상품의 목적이나 기능, 동작 방식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개발팀은 이 PRD를 이용해서 제품을 구현하고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개발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된 시스템을 제품으로 출시하거나 수출 등을 하려면 기술 문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어떤 인증하는 게 있을까요? 예, 문서의 인증보다는 제품에 대한 인증들이 있겠는데요. 인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나 문서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으로 각 국가별로 표준 인증과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인증이 있겠습니다. 그럼 인증을 소프트웨어와 제품에 대해서 구분해 보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인증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증명과 또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인증과 보안 인증, 또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인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는 대표적으로 TTA, 한국통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에서 검사하는 GS, 굿소프트웨어 시험인증이 있는데요. 여기 표에 보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이 있고요. 보안 인증, 또 개발 프로세스 인증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 인증은 CMM 인증이 있는데요. 이 CMM이 단계별로 높아야 외국에 수출할 때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검토된 요구사항에 따라서 향후 재사용이 가능한 수출물은 패턴화하여 저장소나 지식공유 시스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원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는 단계별 지원 도구는 여기 보는 바와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맞는 지원 도구를 설치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 관리서부터 설계, 구현, 테스팅, 또 프로젝트 관리까지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주로 GPL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시스템인데요. 문서관리 시스템 또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사용 가능한 산출물들을 저장소에 기록하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구문서 검토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수행될 기능과 관련되어 입력과 출력 및 그들 사이의 처리 과정과 목표로 하는 제품의 구현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하는 기능적 속성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과 제품의 품질 기준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하는 성능, 사용의 용이성, 안정성과 같은 행위적 특성과 시스템의 기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한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엔 기술문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구문서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구성도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구성도를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서를 정리하나요? 네, 기존에 없으면 새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문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석, 설계, 구현의 단계를 쭉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된 문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에는 사용된 시스템의 요소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그 각 요소에 사용된 하드웨어 부품의 명칭 및 명세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각 요소에서 사용된 부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부품 가격도 조사해 놓습니다. 다음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는데요. 모든 구성 요소가 통합된 완전한 임베디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각 부품들을 색상으로 구분하고 범례를 만들게 되고요. 또한 하드웨어의 CAD 설계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작성을 위한 목차나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설계서의 예가 되겠습니다. 뭐 표지가 있고요.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는데요. 먼저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뷰, 프로세스 간의 어떤 통신 뷰, 부연 뷰, 그 다음에 요구사항의 어떤 추적 매트릭스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각각의 용어와 레퍼런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항목 식별자들을 나열하는 게 있겠고요. 관련 계획 및 표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제약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항에는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제약사항을 여기다 적습니다. 즉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환경이라든가 사용자 환경 등을 적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성 요소의 주요 기능 기술을 어떻게 하나요? 먼저 모듈 뷰 타입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듈 뷰를 살펴보면 소스 코드를 독립적인 모듈로 어떻게 나누었는지, 모듈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각 모듈이 어떤 가정을 하는 건지, 이런 모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더 큰 단위로 조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모듈화의 방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변경의 용이성, 이식성, 재사용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듈화 가운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뷰는 분할 뷰, 사용 뷰, 계층 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듈 뷰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국제적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UML로 작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잘 알고 있네요. 우선 일반적인 표기 방법으로 박스를 사용해서 모듈 및 모듈의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ML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패키지 다이어그램과 복합 관계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성 및 문서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문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에는 사용된 시스템의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각 요소에 사용된 하드웨어 부품의 명칭 및 명세를 작성합니다. 또한 각 요소에서 사용된 부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부품 가격도 조사해 놓습니다. 그리고 임베디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모든 구성 요소가 통합된 완전한 임베디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정리해야 하며 각 부품들을 색상으로 구분하고 범례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하드웨어의 CAD 설계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엔 사용자 매뉴얼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완료 후 인수 시에 사용자 매뉴얼이나 제품 설명서 등도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매뉴얼은 제품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증 시에도 중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안전 지침 매뉴얼, 설치 안내 매뉴얼, 사용 안내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품 설명서의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서는 별도 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이것도 엔지니어가 직접 하는 건가요? 네, 제품을 만든 엔지니어가 하면 좀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또 엔지니어는 이러한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력해서 만들게 됩니다. 제품 설명서를 제작할 때 이러한 여러 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큰 절차 안에는 또 작은 프로세스들이 모여서 각 프로세스마다 점검하고 채워야 할 템플릿과 적용해야 할 지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입니다. 기획에서는 요구 분석을 하는데요. 기획의 결과물은 제작 명세서, 또 제작 방침 및 소요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인데요. 목차 구성입니다. 세 번째로 지필인데요. 즉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죠. 기술 문서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기본 지침과 작성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해설 문장과 함께 명확한 조작 지시문 또는 주의 및 경고사항에 대한 지시 문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문장 표현과 지필에 필요한 지침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출이죠. 시각화입니다. 문장만으로는 표현에 어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의 내용을 시각화 또는 구조적으로 개념화하고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시각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품 설명서의 내용을 읽는 것뿐만 아니고 타이포그래피 또 레이아웃 등 또는 도회화 이것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제품을 실측을 하는 검증입니다. 제품 설명서 역시 하나의 제품 구성품임으로써 설계 검증과 실측 검증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제작입니다. 인쇄를 해야 되겠죠. 거의 모든 기업이 이러한 인쇄 작업은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출판을 통해서 전자 매뉴얼이나 웹페이지로 출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매뉴얼에 대한 검증 판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판정 기준은 다양하게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항목을 체크하게 됩니다. 판정을 위해서 내부 개발 인력의 검증과 함께 사용자 검증단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매뉴얼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 구입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 설명서의 기본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연령이나 경력 또는 전문성 정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7가지의 공통적인 요구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확성, 실용성, 검색성, 해결법, 시각화, 적용성, 경제성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디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디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술 문서 개발입니다. 기술 문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작업 성격이 저마다 다르듯 작성법도 개발 팀마다 다릅니다. 개발 과정에서 문서화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술 문서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술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오는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효과적인 기술 문서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발 초기부터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개발에 임하며 팀 내 커뮤니케이션을 효율화하고 팀원 개개인이 맡은 바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 시간 낭비를 최소화, 또 개발의 품질을 높입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기술 문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문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기술 문서는 목표를 향한 명확한 결정 사항들을 모아놓은 문서로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핵심 내용은 우선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정확한 지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은 현실을 기반한 상세한 해결 방안입니다. 작업에 참여한 팀원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입니다. 일정을 잘 짜야지만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일이 체계적일 수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 코딩을 할 때 주석을 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네요. 이제 저도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술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형상 관리 시스템의 한 종류인 GitHub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GitHub는 주로 개발자들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저장하는데 사용합니다. GitHub를 사용하려면 우선 계정부터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면 구글에서 GitHub를 검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맨 위에 있는 GitHub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GitHub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New Repository를 클릭하면 새 저장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NCS로 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했으면 Create Repository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저장소가 만들어졌네요. 네, 다음은 파일을 저장소에 올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구글에 Git을 검색해서 윈도우용 Git을 받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맨 위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가 있네요. 네, 다운로드 항목을 보면 맥, 윈도우, 리눅스가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윈도우를 설치하겠습니다. 실행 파일을 열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으니 피니시를 눌러서 네, 실행 프로그램을 끄고요. 네, 윈도우 키를 눌러서 이렇게 최근 추가한 앱에 git bash, git gui, 뭐 git cmd 등 여러 가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git bash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탕화면에 git clone 명령어를 통해 아까 만든 저장소를 로컬에 받겠습니다. 네, 그럼 새로 만든 저장소에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git bash에 들어가신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git clone 명령어를 사용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복사를 했으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NCS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문서를 저장소에 올리기 위해서 파일을 그 NCS 디렉토리로 옮기겠습니다. MV 명령어를 사용해서 technical documents 기술 문서를 옮겨보겠습니다. 네, 옮겼습니다. 네, git 명령어를 이제 사용해 볼 텐데요. 우선 git add 명령문입니다. git add를 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네, 먼저 NCS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git add 명령어를 사용해서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반영하는 git commit 명령문입니다. 네, git commit 명령을 사용해서 commit을 해보겠습니다. 네, 커멘트를 남기기 위해서 옵션으로 m을 주고 커멘트는 first commit으로 하겠습니다. 에러가 났는데요. 네, 커밋하기 전에 우선 유저의 이메일과 유저의 네임을 컨피그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럼 위에 있는 명령어처럼 작성을 해서 컨피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메일은 임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고요. 다음은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네, 이름도 임의적으로 NCS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정을 완료했으니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it push 명령을 통해서 원격 서버로 변경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네, 푸시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GitHub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로그인하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는 저희가 그 GitHub을 만들 때 사용했던 회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장소에 푸시한 파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접속했던 GitHub 저장소에 들어가셔서요.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저희가 푸시한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 문서의 중요성과 작성법을 알아봤고요. GitHub에 올려서 관리하는 방법도 실습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문서 관리를 위한 GitHub 계정과 원격 저장소를 생성하고 윈도우형 Git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Git Bash를 이용해 원격 저장소를 로컬로 복제하여 기술 문서 변경 사항을 추적하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